다음에요, 여기다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체리 완성! 체리 너무 귀엽죠? 체리 이모! 방구 이모! 방구 이모의 종이 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가위 접기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엄청 엄청 큰 화면에 들어가지도 않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그리고 입체 바나나. 입체 바나나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접을 때. 입체 바나나, 빨간 사과, 애플, 사과, 입체 딸기. 입체 딸기 너무 귀엽죠? 입체 딸기. 이거는 간단한 딸기. 그 다음에 이거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레몬. 그 다음에 이거는 귤. 그 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이거는 군밤인데 퉁퉁하게 해가지고 입체예요. 이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군밤.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 체리를 접으려고 해요. 체리 입체. 너무 귀엽죠? 그럼 지금부터 체리를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체리. 시작하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시작해볼게요. 빨간색 체리니까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이랑요, 그 체리의 꼭지 부분이 되는 거를 이렇게 4분의 1이에요. 색종이에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준비해주세요. 같이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우선 체리 부분에 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가로로 반으로 접어주고요. 펴서 그 기준선에 따라서 맞춰서 접어주어요. 반대편도 기준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어요. 이거를 아내가, 여기가 보기가 싫으니까 반으로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고,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접힌 거를 또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돌려가지고 매듭을 묶는 것처럼 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하나 만들고요.
체리. 체리의 꼭지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네, 체리의 빨간 부분을 너무 귀엽죠?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네모 접기를 해주시고요. 펴서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펴서 돌려서 빨간색이 나오게 해가지고 세모 접기. 또 펴서 또 한번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피면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저절로 이렇게 접힌 선에 의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많이 접어봐서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삼각형. 그러면은 산 모양이 있고 중심 부분을 뾰족한 부분으로 해서 작은 세모 접기. 이쪽 편도 해주세요. 또 작은 세모 접기를 접고 돌려서 양쪽 두 군데가 있는데 또 작은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중심에 세로 기준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 장 있는 쪽이네요. 여기가 한쪽으로 된 쪽, 여러 장 있는 쪽. 얘를 살짝 돌려서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위에 위쪽도 작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또 양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또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쪽도 해볼게요. 다이아몬드처럼 됐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여러 겹 있는 쪽, 밑에가 한 장으로 된 쪽, 여러 겹으로 된 쪽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반을 접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위에도 날개처럼 펴진 부분이 있는데 반을 접고 삼각형을 여기 사이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리면 또 여기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쪽 두 개가 날개처럼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반으로 삼각형을 접어주고 이 반으로 접은 삼각형을 이 사이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여기도 삼각형을 이 사이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모양이 됐는데 여기 위에 여러 장으로 되어 있던 쪽 말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쪽 여기에 조금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서 풍선처럼 만들어주세요. 해볼게요. 더 불어야 돼요. 여기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풍선처럼 풍선이 만들어졌어요. 풍선 만들기랑 똑같아요. 바람 나올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체리의 꼭지를 가지고 조금 구멍이 작으면 그냥 넣어도 되는데 끝을 좀 뾰족하게 살짝 반으로 접은 다음에요 여기다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체리 완성! 체리 너무 귀엽죠? 너무 재밌으니까 바람 부는 것도 재밌고 풍선 공 만드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체리 여기까지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